자, 다음은 유튜브 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병화님께서 TCC 스틸인데요. 이제 매수가가 38,900원이세요. 지금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 그런 구간이고요. 비중이 10%.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TCC 스틸이 또 6% 또 크게 또 튀어 올랐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는 모습도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TCC 스틸과 관련해가지고 뭐 조선업황이 개선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TCC 스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한가 다섯 개 종목, 2차 한가 다섯 개 종목. 네. 아, 그런 게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네. 예, 주가란 게 그냥 올라갔다고 그게 정당화돼 뭐, 주식이 뭐 천국의 계단처럼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타면 천국에 가는 길이다 네, 막 이렇게 네. 주식이 계속 올라가다 한 그릇 팡 치면 그죠 5만짜리가 이제 와서 3만대 한가 쳐가지고 만원에서 저 밑에 5만원 다섯 벌려놓고 딱 쳐도 야 그래도 계속 올라갈 때 엄청 좋잖아. 매일매일 주가는 내 계좌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넣자. 네. 그래가지고 한가치 탁 빠지자는 거죠. 네. 그런데 세력들은 3년간 해가지고 벌써 50억치 사가지고 5배가 250억 돼서 반타작 돼서 팔아도 100억에 팔아도 50억 남잖아요. 그렇죠. 그 큰 흐름을 세력들은 하고 있는데 네. 나는 조금 뭐 3천만 가지고 한 500만 넣는데 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500만 800 1000만 되고 2000 되고 그럼 거기 돈을 더 넣고 하잖아요. 그죠? 이 다단계 사기처럼 다단계도 처음에는 500 갖다가 와 원금도 계속 주고 이자 막 10% 주니까 나중에 1억 돈 벌고 또 넣으면 1억 넣고 이렇게 해서 망하잖아요, 다. 그렇죠. 특히 이렇게 주식이 이제 물론 2차 전지 도금판에 니켈 도금판도 하고 하니까 이 회사를 그러면 2차 전지가 잘 가니까 이것도 막 가서 그렇게 해서 뭐 어디서 방송에서 하면 좋다고 그러지만 예. 그럼 니켈 도금 칼라 강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반짝반짝하는 철 강판 HB부터 이렇게 뭐 조면 처리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뭐 이 회사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1분기에 거의 100억대가 이게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 8억 나왔어요. 1분기에는 90%가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는 강판도 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급격히 매출도 줄어가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이 주식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전혀 간 적이 없어. 4,000원대고 4,000원대고. 그러다가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네. 늘어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일이 크게 없습니다. 내려갈 일이 생겨. 그렇죠. 지금 계속 둔화되죠, 물가가. 당연히 그러면 철강도 가격 다 내려갑니다. 네. 중국이 지금 계속 경기가 부진하고 둔화되니까 철강은 계속 잠깐 내려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다음 달부터 급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분기 8억 나왔으니까 네. 만약 그대로 나온다 4분기가 지금 400억 나오는 회사가 100억도 안 나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떨어지죠. 주가가 지금 1조 1000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100억 나오면 100배입니다. 100배. 네. 100억이 나온다면 이게 영어 그죠? 네. 1조 100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주도 아니고. 그죠? 100배 말이 안 되잖아요. 2차 전지 그걸 뭐 2차 전지 양극이 훨씬 싼 거죠. 이때 뭐 2차 전지 도금 일판 해 가지고 해도 다 그거 실제로 나오면 뭐 좀 매출이 늘어난다 해 봤자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원 사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것은 빨리 나온 사람이 먹고 나오는 거다. 한번 깨지면 그냥 줄줄인데 지난번 그래서 한번 5월 12일 날 20%나 내려갔었습니다. 그게 이미 그래서 겨우 나오네요. 지금은 주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의 힘으로 견딘다는 거죠. 네. 한번 무너지면 안 된다.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견 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럼 바로 팔까요? 네, 바로 팔아야죠. 또 수익 자체도 바로라도 빨리 팔아야 바로라도 언제 빨리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금요일 날 장이 열립니다. 네. 자, TCC 스틸. 지금 돈의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빨리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